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알균입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추가 컨텐츠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컨텐츠에서 새로 추가된 초대량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존의 대량 발생 작업에서 원하는 포켓몬의 대량 발생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자 보시면은 여기 대량 발생이 이렇게 있죠. 기존에는 만약에 이 도깨굴 대량 발생 작업을 한다 치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고 대량 발생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로치 포켓몬이 나올 때까지 몬스터볼 던져서 포켓몬들을 다 잡은 다음에 이로치가 안 나오면은 종료를 하고 다시 박사 앞에서 마을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가면은 대량 발생이 원래는 여기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있거나 뭐 이러는데 그 유지가 더 이상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따라서 이게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대량 발생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셔서 네, 더 이상 원하는 포켓몬이 고정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초대량 발생은 관련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발생을 하는데요. 이 퀘스트가 발동되는 조건은 아마 1차 엔딩을 보고 난 이후라면은 발동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1차 엔딩은 진행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엔딩이 끝나고 나서 흑요들판의 고지기지. 고지기지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가면은 먹고자를 데리고 있는 미도가 있어요. 미도에게 말을 걸면은 초대량 발생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해당 퀘스트를 다 진행을 하셨다는 가정 하에 초대량 발생에서의 이로치 작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대량 발생에서의 이로치 확률입니다. 트위터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시는 아누비스님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로치 확률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대량 발생이 들어간 거예요. 초대량 발생 보시면은 대량 발생에 비해서 확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기존에 대량 발생에서 막 이로치 잔치가 열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량 발생이 한 가지만 대량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대량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은 대량 발생은 아니죠. 초대량 발생이죠. 필드 이로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은 필드 이로치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여러 가지 이로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필드 이로치 지금 표를 보시면은 대량 발생 없이 도감 연구 10레벨에 빛나는 부적이 있을 경우 필드 이로치 확률이 819분의 1인데 밑에 초대량 발생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241분의 1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필드 발생을 계속 쫓아당기는 것보다는 초대량 발생을 쫓아당기면서 이로치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포켓몬을 얻을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포켓몬이 초대량 발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의 확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확률이 몇이었죠? 아무런 뭐 조건, 그러니까 뭐 도감 연구 레벨도 빵이고 도감 연구 완벽도 없고 빛나는 부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초대량 발생이기만 하면은 315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필드 이로치 작업할 때 도감 연구 10에다가 도감 연구 완벽에다가 빛나는 부적까지 있어도 585분의 1이거든요. 그냥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집중적으로 한 가지 포켓몬을 노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이로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두머리 이로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이로치들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뿔카노 친구가 별이 달려있죠. 이게 이로치 표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우두머리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귀뚤뚜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뿔카노한테 가봅시다. 자, 해당 지역에 가면은 지도에 나온 대로 뿔카노가 초대량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초대량 발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룹들을 다 잡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우두머리 뿔카노가 나오거나 뿔카노의 진화체인 녀석들의 초대량 발생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새로운 무리의 기척이 느껴진다. 이렇게 뜨죠? 와! 다행히 이번에 우두머리로 떴네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 나오는 녀석들은 우두머리로 이렇게 초대량 발생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로 나왔지만 우두머리가 아니라 뿔카노의 진화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지금 펭튜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 모양이 없어도 가끔 추가 대량 발생이 뜬다.
새로운 무리. 어? 이번에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진화체 추가 대량 발생이 떴네요. 자, 세 번째로는 도감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빛나는 부적을 얻으려면은 도감 연구 레벨이 모두 10레벨이 됐어야 됐는데 스타팅 포켓몬 3마리랑 뭐 화강돌 그리고 안농 이런 친구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초대량 발생해서 쉽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진화체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도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신 것처럼 지금도 화강돌이 이렇게 떠있죠? 여기 안농도 뜨고 스타팅 포켓몬도 뜨고 이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균열에만 나오는 친구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팅 포켓몬들. 근데 제가 아직 뭐 폴리곤이랑 이런 친구들은 안 봤는데 모르겠네요 걔네들은. 아무튼간에 도감 작업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일부 그 시공간의 균열에서만 잡을 수 있었던 이로치 친구들,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팅 3마리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초대량 발생을 통해서 이로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강돌, 원래 여기 안개의 유적에서 0.8%의 확률로 밤에 등장을 했는데 그 역겨운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초대량 발생으로 화강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현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와 씨 왜 아르세우스 나오자마자 화강돌 이루치 작업하려고 개같이 무대 전장 왔다갔다 했는데 개같이 멸망 이렇게 초대량 발생이 뜨다니 허탈하실 수는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네 받아들여야지. 결과적으로 원하는 포켓몬의 이루치의 고정은 좀 불가능하지만 다양하게 많은 이루치를 잡을 수 있는 점이 우두머리 이루치 작업이 또 수월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초대량 발생 이루치 작업만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루치 작업을 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팁으로는 초대량 발생이 어떻게 하면 발동이 되는가. 초대량 발생이 띄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존이랑 필드에 나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초대량 발생 발생 안 했으면 또 필드 아무데나 나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언젠가 이제 필드에 초대량 발생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멘트와 함께 초대량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대량 발생을 하러 이렇게 필드에 들어오면은 미도한테 말을 걸 수가 있는데요. 얘한테 열매를 줘야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게 해금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초대량 발생이 시간이 좀 한정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초대량 발생 하나를 조우하면 그때부터 한 7분? 대충 한 7에서 8분? 요 정도 시간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이템으로 아바 열매라고 있죠. 이렇게 이게 뭐 포켓몬한테 먹이면은 포켓몬이 혼란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먹고자한테 먹이면은 이렇게 다 물음표가 해금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열매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요. 파밍하기가 조금 귀찮은 느낌이랄까. 농장에서 이제 열매를 또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앞에서 저장을 하고선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미리 뭐 사진을 찍으시든 뭐 이렇게 캡처를 하시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한번 꺼볼게요.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자 그럼 아까 저장한 곳으로 왔죠. 그러면 지금 해금이 안 된 상태인데 아까 보신 지도에 의하면은 여기에 열매가 있는 포켓몬 하나, 여기에 열매가 있는 무스툰이 하나,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바 열매 다섯 개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바 열매를 여러분이 파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아바 열매 표시가 된 포켓몬들을 잡으면은 아바 열매를 하나씩 떨구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잡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번에 아바 열매 뜨는 애들 잡으러 가볼게요. 자 무스툼니 초대량 발생을 왔습니다. 이 친구는 열매를 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포획을 하면은 아바 열매를 줍니다.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은 오른쪽에 아바 열매 1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포켓몬 방목장을 충분히 자리를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지금 자리를 좀 비워놨는데 이 방목장이 진짜 순식간에 차요. 여기 있는 애들 뭐 다 하지는 못하는데 대략 한 7에서 10분 정도의 초대량 발생을 하고 나면은 한 30마리까지 포켓몬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박스 한 박스가 그냥 꽉 차버리는 거라서 만약에 본인의 방목장이 꽉 차있는데 이루치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미리미리 방목장을 여유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볼이라든가 끈끈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돈 파밍하는 걸로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새로운 필드에서 한번 제가 이루치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천간상 기슭에서 초대량 발생이 떴네요. 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요. 필드에서 저는 편하게 그냥 여기서 저장할게요. 저장을 했고 아바일매 5개를 확인을 받고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요거를 따로 캡처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종료. 자, 말씀드린 대로 요 대량 발생이 초대량 발생이 시간이 계속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뭐 리셋했으니까 물음표죠.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다 가요. 여기부터 갑시다. 아니야, 여기가 아니구나. 나 여기서부터구나. 여기부터 출발. 하나씩 가세요, 여러분. 날트를 이용해서. 우리 날트를 이용해서 처음에 뜨는 네 마리만 일단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찌리리공. 이로치 없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위에는 LF인데요. 맞아. 여기 확인을 하니까 요 녀석이 해금이 된 게 보이죠? 자, 다음은 여기.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일단 초반에 이로치가 떴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 여기는 LF인데요. LF 이로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길로 가봅시다. 한 바이트랑 한 카리아스 이렇게 했는데 이로치 없죠? 그럼 여길로 가봅시다. 여기도 이로치가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필드 상에 있는 애들 중에서 첫 번째 네 마리 때 친구들은 다 뭐 이로치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요 상태로 다시 다른 대량 발생을 찾으러 가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이 잠자리 녀석이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우두머리를 노려봐야겠다, 그럼 여길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가시는 거는 좀 불리하겠죠? 왜냐면 제가 이미 시간을 되게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끄세요. 끄고 다시 리셋합니다. 자, 여기로 다시 왔죠? 우리가 아까 봐줬던 별 모양의 플라이곤, 얘 이름 뭐지? 메가자리? 왕자리? 메가자리였나? 아무튼 저 녀석 가볼게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우두머리 혹은 메가자리로 진화할 수 있는 대량 발생이, 초대량 발생이 추가로 뜨겠죠? 아, 일단 기본적으로 초대량 발생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기존 대량 발생보다 좀 애들이 다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포획률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이거 좀 참고해서 작업하시고요. 오, 이번엔 진화체로 떴네요. 아, 진화체 아쉽네. 저는 좀 우두머리가 좀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잡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끄겠습니다. 저요, 여기에는 제가 뭐 딱히 원하는 녀석이 없었으니까 저는 다른 대량 발생, 초대량 발생을 찾아볼게요. 자, 또 천관산에 초대량 발생이네요. 짜자. 저장을 한번 하고 말을 걸고 찌리리공이랑 찌리리공 하나밖에 없네. 별 초대량 발생은 일단은 요거 캡처 종료. 자, 이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여긴 뭘까? 오! 와, 이루치가 하나 떴네요. 코코파스. 일단 여기 확인했어, 코코파스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 동미러. 여긴 이루치가 없죠? 동미러 확인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낫겠다. 여기로 먼저 갈게요. 자, 요렇게 다 봤는데 이루치가 없군요. 이루치가 있는 거는 데코파스, 아, 코코파스 있는 쪽에만 있는 거네요. 이것도 똑같이 리셋을 하면은 그대로 필드에 남아있을 거예요. 자, 여기 코코파스.
아까 이루치로 나왔는데요. 짜잔, 그대로 남아있죠? 잡았습니다. 이루치 코코파스 잡았고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어롭이 별로 떴어요. 어? 뭐야? 떴어! 소리 들었죠? 뭐지? 뭐가 뜬 거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떴다고! 일단 넌 여기 있어. 나 마저 다 보고 올게. 일단 없고, 오케이. 그러면은 갸라도스 잡고 요거 잡으면 되겠다, 이어롭. 뭘 자꾸 귀엽대?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 귀여워? 어른이 귀여워? 뚝배기를 한땀 한땀 다 깨버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것들이 어른 무서운 줄 몰라. 과연? 오케이. 우와! 드디어 떴어! 드디어! 아, 이거 그럼 앞에 뚝배기 한땀 한땀 얘기 유튜브에 들어가잖아. 아, 진짜로. 유튜브 친구들이 오해하잖아. 야, 떴습니다, 여러분. 야, 우두머리 이어롭. 야, 드디어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별로 돼 있는 녀석들을 노리면은 우두머리 이로치 작업하기가 진짜 편안합니다.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좋았어. 내 두 번째 우두로치야. 아까 나왔던 녀석도 있죠? 그것도 마저 잡고 갑시다. 이것도 마저 잡아야죠. 야, 이거 이건 좀 감상을 합시다. 하늘을 나는 붉은 갸라도스. 나 키즐님이 이거 나왔을 때 너무 부러워했는데. 와우. 밑에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 잡았다. 와, 우두머리 이렇지. 게다가 하늘을 나는 갸라도스까지 잡았어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량 발생해서 우두머리 이로치 작업이라든가 이로치 작업하는 거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면은 새로운 또 포켓몬 관련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뉴바 안녕.